할렐루야. 옆에 사람 보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정규만 집사님은 인천 청락교회에서 대중교통을 세 번씩 갈아타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오세요. 연세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내가 나갔다가 주일 건너가 오면 그래도 목사 좀 보고 가야 되는데 강단에서는 목사도 못 보고 갈 때 얼마나 허전하시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나갔다가 주말이면 들어왔다가 또 주춤에 나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는 겁니다. 어느 날 아침 젊은 대학생이 태극기를 둘러쓰고 징병검사소에 나타났습니다. 들어서자마자 그는 목청껏 외쳤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징집은 막지 마라. 난 지금 갈 것이니 서류는 나중에 처리해. 신체검사 따위는 필요 없어. 군복, 기본훈련, 총 같은 것도 필요 없어. 난 맨손으로 적을 죽일 거야. 난 징집위원회 검사관은 그를 보더니 완전히 돌았군. 제발 그렇게 좀 써주세요, 제발. 그래서 검사 기록부에 돌았다고 써달라요. 사토 도우미라고 하는 사람은 꿈을 이루는 언어 습관이라는 글에서 언어는 행복의 문을 여는 중요한 열쇠다. 두뇌는 자신이 말한 언어를 의식 속에 넣어 자신의 인생에 반영시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행복한 인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언어를 좀 더 의식적으로 선택해서 사용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뇌 시스템은 여러분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그 언어를 인지하고 인식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감사하는 말, 긍정하는 말, 소망적인 말을 많이 하시면 이 머릿속에 그런 것들이 인지돼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이러면 이 인지 속에 불평불만만 차 있어가지고 그의 삶도 실패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보고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좋습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났더니 어느 권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자기 친구가 여기 권선동 성당에 다니는데 자기들은 더워서 예배를 못할 지경이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거기는 추석 때만 지나가면 에어컨을 완전히 다 꺼버린답니다. 그러면 히터는 또 제대로 히팅을 하겠는가? 아마 영하로 내려가야 히터를 떼지 않겠는가? 난 그 얘기 듣고 우리는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닌가? 얇은 옷 입고 와가지고 후끈후끈 불 떼주지. 좀 더운 기면 두꺼운 옷 입고 왔는데도 시원하게 붙여주지. 세상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좀 견뎌야 돼요, 우리도. 근데 뭐 집에 지하 내려와가지고 차 타고 교회 지하로 오면 추운 바람 하나도 안 쐬어도 교회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 옷을 얇게 오신 여러분 그만 추워서 감기 들릴까봐 할 수 없이 히터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약간 온도를 낮출 가능성도 있으니 내복을 속에다 다 입고 양복 위에다 또 내복 입고 오시지 말고 양복 속에다 내복을 입으시고 좀 두툼히 오시면 난방을 덜 해도 되지 않을까. 또 속으로 중얼거리기를 헌금보다 어디다 쓰려고 불이나 떼지 말이야. 헌금은 악착같이 거두면서 불도 안 떼주는 거야. 아, 다 먹고 떼버리면 뭐 가지고 선교해요. 우리가 절약하고 아껴야지 선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본신은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얘기입니다. 다윗은 많은 나라를 정복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아주 커졌는데요. 그는 끊임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함이었어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본 시편은 그가 북쪽에 있는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 아람 나라라는 게 더 익숙할지도 모릅니다. 아람과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 아람 나라가 주변국하고 동맹을 맺으면서 연합군을 형성하고 그러면서 강력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전쟁이 많은 세월을 보내게 돼요. 이때를 기해서 남쪽에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통제하에 있었는데 에돔이 반기를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을 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북쪽 아람 나라와 지금 전쟁을 오랜 시간 하고 있는 반에 전갈이 왔는데 국경 수비대가 에돔 군사한테 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그리고 우리의 군대가 패배하게 하셨나이까 하는 그런 질문조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가 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아주 충천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대의 전력이라고 하는 게 그 주변국을 다 정복할 만큼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통에 의하면 남쪽의 국경수비대가 에돔 군사들한테 패배했다는 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자, 이럴 때 다윗은 우리가 질 수 없는 상황에서 졌다는 건 이건 외적 요인보다든 내적인 요인 그리고 인간적인 계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뭔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니까 우리가 졌지 그렇지 않으면 질 수가 없는 전쟁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왜 우리가 전쟁에서 졌는지를 찾아보려고 애쓰는 다윗의 신앙을 본문에서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은 유다의 패배가 군사력의 열쇠에 있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내 몸에 병든 것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보면 이 사업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데 쫄딱 망한 거 보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직장에서 상하관계, 인간관계에서 자꾸 마찰이 생기고 이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멀쩡한 가정에서 자란 자식 새끼가 말썽 부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실패의 원인을 가시적인 조건에서만 찾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께 승리를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군사의 일시적 패배처럼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도 이렇게 뜻하지 않은 패배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실패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믿음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가 에돔 군대에게 패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이 패배는 군사력의 열쇠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의 패배 원인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니 이렇게 말해요. 뭔가 주님이 함께했다면 이럴 리가 없는데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렇게 실패하고 망하지 않았을 텐데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2절에서도 보면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땅을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쪼개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3절에서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우셨나니. 그래서 주께서 1절부터 3절에 보면 주께서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무언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신앙을 본문에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뭔가 주의 뜻이 있다는 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우리는 종종 원치 않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 이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찾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패배의 원인을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졌는지, 패배의 원인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전쟁의 패배를 단순히 군사적인 열세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하나님의 분노의 결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오늘 이 거룩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 실패한 분이 오셨더라도 오늘 회복하소서 하는 이 간절한 소망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회복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직장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분노하사, 주님이 버리사 우리를 이렇게 흩어놓으셨는데, 실패하게 했는데, 패배시켰는데, 이제는 하나님이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사에 무엇 하나도 우연히 일어날 수 없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연히, 어쩌다, 운이 나빠, 재수 없어, 이게 아니란 말이죠. 뭔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고 봤기 때문에 다윗은 실패한 뒤에,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왜 하나님이 이 지경으로 우리를 만들었을까를 기도 속에 찾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뜻하지 않은 인생의 위기와 실패를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원인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생의 패배와 시련을 통해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정녕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는 자세, 이런 자에게 고난은 오히려 시련이 아니라 축복이요, 또한 축복의 전주곡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었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가까이 가게 되었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고난은 화가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고난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발견하고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면, 이것은 재물은 좀 잃었지만 건강은 좀 잃었지만 또 속상하는 일을 당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게, 망하는 것도 흥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윗의 행동을 통해 위기에 처한 성도의 처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궁극적인 해결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즉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만들어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 이거 생각나게 하는데 다윗은 에돔의 공격과 이스라엘의 패배가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전쟁 패배의 원인을 곰곰이 생각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순간 다윗에게 있던 탄식도 불안도 두려움도 모두 다 싹 사라져버렸어요. 이 하나님이라는 분, 모든 패배의 원인이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어질 때 그를 괴롭혔던 괴로움, 탄식, 한숨, 눈물 이런 것들이 씻은 듯이 없어졌단 말이죠. 그는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전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다윗이 믿었던 전사 되시는 하나님, 우리 대신 가서 싸워주시고 대적을 물리쳐주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이 하나님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믿어져야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6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했던 가나안의 약속 이것을 상기한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받는 곳마다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보면 거기서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니 내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너희 발로 딛는 곳마다 내가 다 주겠다. 그러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축복으로 주셨어요. 이걸 상기시킨 거예요. 비록 일시적으로 그리고 순간적으로 우리가 패배했지만 영원한 패배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실패하셨습니까? 그러나 이 실패는 완전한 영원한 실패가 아니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잠깐의 실패 때문에 주저앉거나 낙담하거나 탄식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의 군대는 일시적으로 패배했어요. 전쟁에서 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 가나안의 복지를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했고 그리고 우리가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의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믿었어요. 그러자 그 마음속에 용기가 솟구쳐서 하기 시작해요.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서부에서 동부까지 횡단하는 여행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 딸이었나요? 아니면 누구랑 갔나? 하여튼 우리 내외하고 차를 몰고 그러다 옐로스톤이라고 하는 공원에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그 뜨거운 물이 솟구쳐 오르는데요. 전부 화산 지글지글 끓는 흙들이 많아요. 그런데 막 갑자기 이 물기둥이 솟는데 이건 몇십 미터가 아니에요. 그냥 쫙쫙 오는데 이게 솟구친다고 하네요. 솟구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용기가 솟구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마음속에 용기가 팍 솟구쳐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맛을 느끼고 가야 또 올 맛이 나고 이런 맛을 느껴야 살 맛이 나고 이런 용기가 솟구쳐 올라야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게 됐고 할렐루야.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을 보면 우선은 강하게 보이는 대적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상대하시는 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막 용기 백배인 거예요. 용기 백배.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널 지켜준다. 내 발이 닿는 곳에 내가 걸어가는 곳에 다 너에게 주겠다. 막 이 약속이 상기되니까 지금 잠깐 실패한 거, 지금 전쟁에서 잠시 진 거, 이게 완전한 패배가 아니라고 믿어지니까 다시 도전한 거예요. 다시 시도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실패한 것이 완전한 실패, 영원한 실패가 아니고 잠깐의 실패라고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다시 회복의 영이 있고 다시 솟아나는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도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기쁨과 확신으로 외쳤습니다. 9절에서 외칩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산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의 도움으로 반드시 에돔을 물리치고 다시금 에돔을 지배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있어요. 1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니라. 다윗은 아직 패배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에돔과 싸워서 다시 승리하게 될 것을 소망하고 확신했던 거예요. 너무 멋지잖아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승리의 깃발 들고 외치며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깃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패배를 통해 다시 한번 당신의 거룩하고 신실한 구원 언약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며 감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인생의 시련과 패배의 쓴맛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다윗의 신앙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새로운 용기를 얻으십시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결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헛된 길에서 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선하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과 연단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다 같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래요. 하나님이 버린 자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지키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징계와 징벌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징계라고 하는 건 사랑하는 자녀를 부모가 바로 살으라고 바로 가라고 채찍을 대는 게 징계라면 징벌은 벌을 내리는 겁니다. 죄를 짓고 잘못함으로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이미 벌을 받은 겁니다. 그렇지만 징계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돌아와 돌아와 어서 돌아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빨리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빨리 가겠다. 더 빨리. 풍랑이 일어나는데 이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가게 하는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고난당할 때 이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비뚤어진 길을 돌아서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 앞에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 앞에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시련과 일시적 패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사랑의 채찍으로 다윗은 이해했습니다.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다는 말씀을 다윗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 주시는 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여기서 길은 전쟁에 나가는 자가 들고 나가는 길을 말합니다. 군기는 지휘권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지켜들고 흔들며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군기를 흔들고 십자가 앞세우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는 자들,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든 자들에게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오른손은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군기를 앞세우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와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실패한 분들이요, 이제는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어떤 재물 이런 거 앞세우지 말고 십자가 군기 높이 들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다윗의 일시적인 패배가 하나님께서 군기를 세우면 손을 들어주시면 이긴다고 믿은 것처럼 군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드리고 전략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략서가 뭐냐면 성경에 이걸 믿고 성경의 방식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전술 전략대로 전쟁을 하면 인생의 싸움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낙담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인생을 한탄하고 계십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외치고 기도한 것처럼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이미 과거에, 아니 이미 우리가 실패했지만 이제는 회복시켜 주십시오. 갈라진 땅을 다시 키워주세요. 붙여주세요. 오늘 여러분, 깨진 거 다시 키워서 붙여주신 하나님, 실패하고 낙담하는 자를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은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믿고 행하세요. 십자가에 깃발 들고 나갑시다. 할렐루야. 인한 처가 되시며
기다리라고 선포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성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고 표현하십시오. 그리하면 십자가의 군기 높이 들고 하나님의 오른손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패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실패에서 소망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의 신앙을 본받고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윗 같은 오뚜기 같은 신앙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다시금 소망 가지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십자가의 깃발을 흔들며 승리를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